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구름강타라는 새로운 140경이 스나이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스나이퍼를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구름강타를 너무 기대했습니다. 이 경이 저격총을 퀘스트로 파밍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엄청 빨리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퀘스트를 한 30번 깬 다음에야 무기를 받았더라고요. 퀘스트가 많이 아직 없으면 일단 카론의 건얼목이 있는 충직한 자렉스라는 벌레한테 가셔야 됩니다. 여기 방해 공작종 유로파 탐험가 2를 완료하신 후에는 제국 사냥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구름 강타를 여기 파밍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됩니다. 그럼 퍼크를 한번 볼까요? 고유 속성 퍼크는 빌멸의 야극성입니다. 정밀 열정타를 수행하면 대상의 위치에 번개가 생성됩니다. 중요한 무기 특성은 폭풍 인도자라고 합니다. 빠르게 공격을 정밀 적중시키면 공격 시점에 번개 폭풍이 생성됩니다. 이 퍼크를 작발하기 위해 정밀 적중 3번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스냅샷 조준경도 없고 빠른 무중도 없습니다. 그래서 줌 속도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숨긴 스태츠를 보니 68의 조준 집어는 동경의 대상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줌은 50이어서 좀 아쉽니다. 저는 45 줌에 익숙하니까 스나로 PV에서와 PVP에서도 헤샷 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스나이퍼가 쓸만한가요? 저는 이 스나이퍼를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내려오는 것이 재밌어요. 하지만 어려운 PV에는 차라리 다른 형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PVP는 똑같아요. 빠른 대전에는 구름 강타를 재미삼아 사용해보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멀티킬을 진짜 잘 되어요. OC에나 경쟁에는 적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전설 스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 조준 보정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저격총으로 PVP에서 사람을 잡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특히 그 새롭게 이번 시즌 나왔던 그 전설 저격총이랑 비교해서